아, 그리고 하나 더 다룰게요. 안산 선수. 이거 지금 난리 났던데. 자, 안산 선수가 예. 자, 본인의 SNS에다가 안산은 누구냐면 이제 그 양궁 선수예요. 양궁 선수고 광주였나요? 광주에 이제 그 일본 선술집인가? 뭐 일본 식당인가? 뭐 그렇게 그 국제선 출발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어로 이렇게 써놓은 그러니까 컨셉이야 이게. 이 하나의 컨셉 같은 건데, 이 간판을 찍어서, 안산 선수가 한국의 매국노 왜 이렇게 많냐? 이런 거야. 한국의 매국노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의도, 이 의도는 무슨 의도일까? 일본어로? 단순히? 단순히 일본어로 적힌 공항 컨셉 입간판을 보고 매국노라고 폄하 하게 된 거죠. 예. 일단 뭐 페미니 뭐니 그런 성향을 떠나서 이게 옳은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자료가 올라갔어요.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여기 들어간 손님을 칭한 건지 가게 주인을 칭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매국노라고 칭한 이곳을 봅시다. 그 광주 시리단길에 있는 보이저 첨단입니다. 보이저. 자, 여기 어떤 건물이냐? 보이저 첨단은 쇼핑센터예요. 예. 그리고 그 중에 한 점포가 저 일본식 술집인 이자카야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가게가 저런 간판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보이저 첨단은 지하 1층에 크게 두 개의 존으로 나뉜다고 해요. 하나는 맛집이고요. 하나는 일본 여행 지전 아, 일본 여행지 전통 주점을 연상케 하는 공간, 트립 투 재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트립 투 재팬. 예, 여행지 전통 주점. 그래서 저런 컨셉으로 충분히 해놓을 수 있겠죠. 근데 매국노라고 폄하했습니다. 이 컨셉 자체를 세계여행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한 곳이라는 이야기죠. 1층에 있는 저 이자카야는 일본 여행이라는 컨셉에 맞게 공항을 따서 입간판을 저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자카야 말고도 이런 느낌의 가게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층에는 꼭 일본 컨셉이 아니더라도 미국 컨셉, 그리고 베트남 컨셉 이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태국 컨셉.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인스타 댓글을 막 씁니다. 한국의 매국노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 해당 선술 이자카야 저 점주분의 입장이 뜹니다. 예.
안산의 매국노 발언으로 인해서 점주분의 입장이 떴습니다. 한순간에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이거 영상 좀 찾아줄 수 있어, 랄프야? 한순간에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억울하시겠죠? 예. 자영업자분이 무슨 죄예요? 그쵸? 예. 너무 뜬금없는 그런 소식인 것 같아. 느닷없이 좀 매국노라고 그렇게 매도를 했을까? 무슨 생각으로? 아직까지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있고요. 예. 참 어이가 없다, 그죠? 입장 그 점주님 입장 표명 영상을 좀 봅시다. 매국노라고 매도당한 것에 대해서. 뭐 친일파 밴드의 논란이 됐어. 이거 인스타는 전체 화면을 못 보냐? 못 보게 돼 있나 보네. 키우면 그만이야. 뭐 친일파 밴드의 논란이 된 스페셜라이트의 대표 권순호입니다. 최근 한 스토리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면서 저희 브랜드는 친일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파생되는 루머와 억측으로 한순간에 저는 친일파의 후손이자 저희 브랜드는 매국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28으로 미식업에 종사하다 2년 전 15평 남짓한 나베 전문 이자카야를 시장에 오픈하였습니다. 모두가 그렇듯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코로나가 끝날 무렵 해외여행이 제한되었던 때였기에 일본의 오사카를 테마로 하여 브랜드를 기획하였습니다. 논란이 된 해당 매장은 광주 소재 쇼핑몰의 트립투 재팬이라는 일본 테마 거리 내에 입점된 매장입니다. 논란으로 인해 적지 않은 메시지를 받았고 순식간에 저는 친일파의 후손이 되었으며 저를 비롯한 전주 야, 이거 졸라 댓글 빠았다. 방금 내가 본거 맞아? 식당 간판이라고 미친 매국노 새끼들 뒤져. 응원, 응원. 사나, 화살로 쏴주면 안 되냐? 내가 방금 이 장면 넘어가기, 이 장면 나오기 전에 댓글 봤는데 뭐냐? 무명의 덕후 뭐야, 여기? 아, 진짜 골 때린다. 주인들은 매국노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사이다. 매국노들 꺼져. 좆번 가서 살아. 어? 뭐야? 아니, 안산 선수 이렇게 시녀들이 많아? 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빨아제끼네. 아플들을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어머니 어젯밤 어머니랑 통화 후 어머니 문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지나가는 소나기다. 목소리가 씩씩하니 많이 컸구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낙심하지 말고 엄마는 아들이 해준 나베가 제일 맛있었다. 잘 돼서 얼른 밀양에도 오픈해줘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자고 사랑한다. 진짜. 아니 뭐 사과문 같은 거라도 하나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산 선수 왜 그래요? 순회날 조준경 일본 거 방송 나온 집구석에 이상해씨 인형 초밥 인형 머리맡 센터에 있음 키키키키찜 매국하더만 궁수련. 바나나 우유님, 안산이 쓰는 활, 조준경, 일본 거라고요.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나 봐요. 집에 이상해 씨 인형 있었고요. 초밥 인형 있었고요. 머리맡 센터에 있다고. 통화 후 어머니의 문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영세하고 작은 브랜드를 믿어주신 점주님들과 불철주야 고생해준 동료들이 있어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할 수 있었고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이 모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숙한 대표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이 어렵습니다. 팬데믹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채 처참한 불황 속에서도 노고하는 동료들과 정주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논란이 종식되기를 진심 담아 부탁드립니다. 안녕. 아니 안산 선수 지금 뭐하고 있어? 안산 선수 인스타 좀 줄래 랄프야? 랄프야 네 계정으로 들어가서 내가 한마디 해도 되냐? 그건 좀 아니지? 예, 내가 계정이 없어갖고 여러분들 고소를 당한다면은 아 그래 네가 고소당하면 안되니까 예, 보겠습니다. 저 게시물 안 지웠습니다. 진짜 나 화날 것 같아. 지웠겠지? 게시물? 장난합니까? 아니 이 일제 활이랑 일제 조준경을 쓰면서 매국노라고 폄하하는 건 대체 뭔데요? 가게 식당 그 컨셉 이런 것들 알지 못하고 본인이 잘못해서 올린 거면 아니 그래도 좀 저 내가 잘못했다 모르고 기분이 나빠서 이러이러했다 라고 뭐 그런 것쯤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우면 끝이야. 아 황고가리고 조준경이 일본 거야. 아니 저는 안산 선수가 팸이건 아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 일만 가지고 봐야지. 그 사람의 그동안의 댐댐이에 따라서 이 일이 좀 더 여러분들한테는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걸 다 떠나갔고 이번 일만 가지고 본다면은 진짜 매우 잘못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태인데 뭐 수습도 안 하고 그냥 게시물 지워버리면 끝인가요? 저 점주님이 저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저 영상에 나온 내용들 그리고 저분 혼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저기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도 있을 테고 저 식당을 자주 찾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할 텐데 좀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으면 빨리 올려야 되지 않나? 아마 내일쯤에 올라오지 않을까요? 아니 방식이 너무 좀 그 후지다. 그리고 좀 아니 일본 이자카야 컨셉의 선술집은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번화가 가서 술 먹으러 다니는 그냥 먹자 같은 데만 가도 일본 음식점들 일본어로 써져 있는 그 입간판들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단지 그런 뭔가 일본의 색이 짙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고 국가대표잖아. 국대잖아 국대. 어? 이거 기사는 좀 났어요? 이제 기사가 뜨고 있는 실정이고 아마 내일쯤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정보 안산은 광주 광역시 출신이다. 반일 선동
이거는 좀뭐 이런 정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좀 편향적인 것 같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전 올리면 전국의 일식집, 중국집, 평양냉면집 싹다 매국노냐? 생각이 없는 건가? 자영업하다가 웬 날벼락 맞은 사장님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먹고 살기란 이렇게 고달프군요. 무명의 덕후라는 사이트는 뭐 하는 사이트야? 시녀들 겁나 많네. 여기서 욕 겁나 많이 하더만 보니까. 여기 뭐 어떻게 검색해야 돼? 안산이라고 검색할 수 있... 검색이 안 되나? 어디에 올라온 거야, 저게? 아, 핫을 눌러놔야 된다고? 게시글 검색은 안 되나 봐. 여기 있네. 다시 보면 황당한 안산 저격, 안산 자영업자 영상. 민족 반역자, 매국노 새끼들. 아니, 덕후에 실제로 올라온 그 댓글이잖아. 이거를 캡처해가지고 올린 게 뭐가 잘못이야? 본인은 그냥 가만히 가게 영업하고 있다가 피해를 받은 거잖아. 안산 선수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게시물도 되게 편향적인데? 가로세로 연구소가 왜 나와?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걸 다뤘다고 할지라도 이거 자체가 팩트잖아, 이게. 잘못된 거에 대한 어떤, 나도 가로세로 연구소 좋아하진 않지만, 이거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린 건데, 뭐 주작을 한 것도 아니잖아. 영상 볼 가치도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안산 욕이 엄청나다. 광주 자영업자들 다 죽이려 든다. 광주 사람들 일식 먹으면 안 되느냐는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 왜 그게 말도 안 되는 논리야? 먼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매국노라고 얘기하고 매국노들 싹다쳐 죽여야 된다 그러고 활로 쏴달라 그러고 막 먼저 했잖아.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아니잖아. 안산을 욕하고 있음. 너무 저열하게 비꼬고 욕해서 가져오기도 못하다고? 아니, 안산의 잘못은 왜 빼먹은 거야, 이거?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아니, 진짜로. 그래서 자영업자 그 점주님이 가로세로 연구소 영상에 댓글을 달았어. 해당 이슈로 많이 속상하다 답답했는데 대표님께서 다뤄주셔서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본인의 목소리를 대신 내준 가로세로 연구소에 감사하다고 한 거야.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비난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보자. 그래. 안산 왜안 나와? 아, 라이브에 가야 돼? 라이브 탭 한번 보실래요? 영상 말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굳이 뭐 내가 열심히 할 필요 있냐? 뭐 이제 적당히 연금 받을 때 불과 사흘 전, 아니죠, 나흘 전이죠. 불과 나흘 전 기사입니다. 안산 국가대표 선발전 조기 탈락, 파리 행도 좌절. 심지어 얘가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3관왕을 했던 앤데 조기 탈락을 했다. 이제 뭐 배불렀다는 거지. 배불렀다는 거지. 이제 뭐 3관왕까지 하고 뭐 연금도 엄청나게 뭐 받을 텐데 굳이 뭐 내가 열심히 할 필요 있냐? 뭐 이제 적당히 연금 받으면서 뭐 하나 본데 16강에서 탈락했답니다. 통과 기준 16위. 16위 안에 들지도 못, 그러니까 16위도 못한 거야. 16위 안에도 못 들었다. 16강에 가지도 못했다. 예. 네. 이제 호남, 전형적인 호남 패미. 전형적인 호남 패미의 이름은 또 외자. 네. 제가 가장 극혐하는 사람들이 잠깐만, 이건 좀 문제가 있긴 하다. 아니, 이거 내가 페미 편은 아니거든? 근데 이거는 조금 좀 많이 편향되게 다루긴 한다. 조금 이거 가로세로 연구소의 이 비난의 강도가, 물론 안산 잘못했어. 안산 잘못한 거 맞는데, 뭐 호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 외자, 전형적인 호남 페미, 저 이름 외자, 이거는 조금. 뭐 김세희의 뭐 주장인 거니까. 어제 무슨 짓거리를 했냐? 안산의 인스타그램입니다. 한국에 매국노 왜 이렇게 많냐? 미친 거죠? 예? 그러면서 국제선 출발, 일본행, 인터내셔널 디파처. 그러면서 국제선 출발.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네티즌 분들이 이게 어디냐, 뭐 공항이냐, 뭐냐 알아봤더니 바로 전라도 광주 첨단 지구에 있는 보이저라는 쇼핑몰이랍니다. 쇼핑센터, 쇼핑몰. 그 쇼핑몰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얘가 심지어 이 광주에 있는 자영업자를 지금 죽이려고 지금 작정한 거죠. 네? 이거는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광주에 있는 쇼핑몰에 어느 그 이자카야, 일식당에 있는 간판 가지고 저거를 매국노다. 자, 이게 보니까 나름 광주에 꼭 차로 저기 여행 가방도 있고 그럼 숙심이 이렇게 많냐? 미친 거죠, 미친 거. 아니 이거는 광주에 자영업자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에? 아니 공항 컨셉으로 한 거를 그걸 쳐죽일 놈들 만들고 매국노를 만든다? 응? 아니 나라 팔아먹었습니까? 일식집 하는 사람들이 나라 팔아먹었어요? 이완용이에요? 이런 게 바로 오타니랑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예? 본인 일이나, 본인 스포츠 일이나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딴 짓거리 하니까 탈락하지. 어? 이딴 짓거리 하니까 조기 탈락하지. 예? 보세요. 지금 이 쇼핑몰에 이런 이자카야도 많이 있답니다. 코카콜라, 오뎅,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자카야들이 많대요. 아니, 그거 잘못했냐고. 아니. 광주 사람들은 일본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오므라이스도 먹으면 안 되고, 우동도 먹으면 안 되고, 모밀도 먹으면 안 되고, 돈가스도 먹으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네? 이것도 뭐예요? 뭐,
돈꼬치야 뭐야? 돈꼬츠. 돈꼬츠. 어? 후또마키. 어? 돈까츠, 라이스, 다이닝. 예? 그러니까 일본말 쓴 게 지금 잘못이라는 겁니까? 일본말 쓴 게? 예? 이걸 매국노래, 매국노. 참 어이가 없다. 한산한테 질 낮은 비난을 미친 듯이 하는 가세현 영상에 감사하다면서 자기 욕하는 사이트 댓글들 사이에 가세현 영상을 왜 넣은 건지, 저를 욕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신 가세현 채널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앞뒤로 다음 여초 덕후 댓글들 박제해놓고 가세현 영상 올리니 우린 얘네가 우리 편을 생각한 바보. 아니 이거는 업주가 가로세로 연구소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엄청난 피해를 받고 가만히 그냥 이 작가야 차렸다가, 그것도 그런 컨셉이야. 애초에 저기 자체가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어. 다른 태국 음식점도 있고 미국 컨셉의 음식점도 있고 그래. 하나의 테마파크 같은 거야. 근데 가만히 있다가 매국노라고 이렇게 매도됐는데 자기 목소리에 억울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피해자로까지 지금 이 게시물은 피해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잖아. 뭐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니? 뭐? 무엇보다 덕후는 해당 업주에게 욕한 적이 없음. 정확히 말하면 특정 업주를 향해 죽어라 매국노 소리 한 적 자체가 없다는 말임. 에? 아니 활로 쏴 죽이라고 하고 민족 반열자 매국노들 쳐 죽여야 된다 그래 놓고 진짜 너무 편향적인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뭐? 고소는 안산이 해야겠는걸? 고소는 안산이 해야 됨. 그 메시지를 욕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욕하는 거네. 메시지가 아무리 옳은 얘기고 팩트를 기반했다고 할지라도 메신저가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판도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거네. 오히려 걸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됨. 감사? 가게를 저격하지도 않았는데 왜 혼자 나서서 지랄이었는지. 투명하지 그냥. 홍보하고도 남초 도움 받으려고 찢찢. 와. 아니 여긴 무슨 세계관이냐 여기.
본인이 매국노가 됐네 뭐네 먼저 나선 거 아님? 인스타 악플은 진짜 잘못이고. 근데 아니 잠깐만, 본인이 매국노가 됐네 뭐네 먼저 나선 거 아니냐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손가락지, 아니 자기네 가게 입간판을 갖다가 찍어갖고 올려놓고 요새 한국에 매국노들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해가지고 매국노라고 먼저 딱 지정을 하고 욕을 한 건데 거기다가 본인이 매국노가 됐네 뭐네 하면서 먼저 나선 거 아님? 와 미쳤다 여기. 와 어떻게 하나같이 이래? 아니 여기서 안산의 잘못을 꼬집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네? 여행 테마 컨셉에 이 작가야였고 저 쇼핑센터 자체에 들어서 있는 입점에 있는 많은 간판들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 그 중에 한 곳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나중에 정보를 취합했으면은 안산이 너무 섣불리 저격을 한 것은 사실이네 라고 단 한 명도 얘기를 하지 않아. 댓글이 이렇게 많은데. 와, 난 좀 무서운데, 여기 조금? 하 안산 선수님 아까 글만 보고 이번 건은 경솔하셨던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댓글 달았었는데 죄송합니다. 뭐? 어쩐지 여기 일본어 남발 심하고 메뉴 엔화 표기 해놓고 그러더라. 아까도 그렇다고 댓글은 달았지만 곱게 보이지가 않은데 사이언스. 와 미쳤다 여기. 여기가 그 여초야, 여러분들? 아. 나는 무슨 공부하는 사이트인 줄 알았어. 뭐, 덕후 뭐, 이렇게 돼 있고 해가지고, 뭐, 약간. 약간 수만이 그런 데인 줄 알았어. 에헤이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 거는 쓰지마. 왜 자꾸 그 여혐하는 그거 왜 쓰냐. 왜 괜히 이런 것도 내가 만약 여기 표적되면은 우리도 그런 느낌으로 저기 매도당할 것 같아. 너 때문에 너 강퇴한다.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이 미친. 강퇴할게. 야, 미쳤다, 이건 진짜. 졸라 편향돼 있네. 무섭다, 야, 여기. 무명에 넣고. 아니, 다시는 안 들어가겠네. 처음 알았어. 참, 나 진짜. 아니, 안산 선수가 쏘아올린 공 때문에 이게 뭐냐고. 빨리 좀 저기 빠른 시일 내에 좀 내일쯤이면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좀 올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로.
할수 있잖아. 사과해. 뭐야, 매국노라고 해놓고 게시물 싹다 지우고 입싹 닦으면 끝나? 불집혀놓고 지금 당사자가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뭐 하는 거라도 좀 찍기는 힘들어도 사과문이라도 좀 진정성 있게 하나 올려라. 이게 너무 이거 지금 금메달리스트였는데 너무 무색해 이게. 어? 국대로 나가가지고 말이야. 근데 또 공교롭게도 도쿄올림픽이었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게 있나 보다. 그 이제 도쿄올림픽에서 이제 그 양궁이라는 종목으로 여자 개인전, 단체전 이렇게 해가지고 금메달, 혼성까지 해가지고 금메달 싹쓸이하고 하니까 뭔가 민족 투사라고 본인 스스로 약간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난 솔직히 이 정도 수상 경력이면 이 정도면 솔직히 그런 뽕에 찰 수도 있다고 생각해. 어리기도 하고. 아, 나 솔직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일본에 맞서 싸운 독립투사 같은 느낌으로. 뽕 차지. 근데 이번에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느끼고, 사과문 올리고 하면서 더 성숙해지면 좋겠어. 아마 그렇게 밉진 않아. 왜냐면은 그게 있잖아. 그 기여가 있잖아.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고 공헌도가 있잖아. 금메달을 갖다가 저렇게 개인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땄다는 것은 아유 대단하지 진짜. 나 가세현처럼 막 그렇게 저렇게까지 막 비열하게 욕하고 싶진 않은데 조금 사과문 올리고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사람이. 오늘 스포츠 소식으로 그냥 연거푸 이렇게 오타니랑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봤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재밌네. 재밌어. 스포츠계 소식 재밌게 잘 다뤄봤습니다. 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예, 아직까지 좀 감기가 좀덜 났나 봐요. 아, 어제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좀 콧물이랑 기침이 좀 나오네요. 자, 넘어가고요. 황대현 봤어요. 예. 오, 뭐야. 야, 미치 큰일 날 뻔했네. 아, 공에다가 저거 뭔 에탄올 갖다가 그냥 부었나 어땠나. 헤딩 처음에 한 사람 저 머리에 다 떨어져 갖고 큰일 날 뻔했네. 머리에 불 붙었어. 다음 10만 유튜버 수익 공개. 오, 10만 유튜버 치고는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는데? 수익이 제로임으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